아령! 오랜만에 직구 콘텐츠로 돌아온 미아야. 라떼는 말이야, 훈녀 생정이라는 단어가 있었단다. 라떼는 존니가 아니고 훈녀가 짱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훈녀 생정 대신 틱톡 뷰티가 굉장히 큰 키워드 중 하나잖아. 틱톡 뷰티만 보면은 요즘 생활 꿀팁, 뷰티 정보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나도 틱톡에서 많이 보이던 재밌는 아이템들 한번 직구를 해봤거든. 뜯어보면서 오늘도 또 얼마나 성공을 했을지 실패를 했을지 같이 알아보러 가자고. 슈슝! 내가 사실 방금 전에 굉장히 좀 슬픈 표정을 지었잖아. 난 나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미래에서 왔거든? 제일 먼저 주근깨 스티커를 엄청 샀어. 이제 외국에서는 주근깨를 그리고 다니는 주근깨 메이크업이 엄청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메이크업을 넘어서 아예 타투 스티커를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 작은 사이즈는 유아용이었고, 요게 기본 주근깨였고, 또 주근깨 펜까지. 일단 주근깨 펜. 근데 이거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 그냥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디자인? 근데 주근깨를 딱 그렸는데 어머, 너무나 자연스럽네? 뭔가 그린 느낌이 아니고 원래 내 주근깨 같은. 그래서 솔직히 엄마가 본다면 어머 너 어떡하니? 기미 잡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피부과 가야겠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주근깨 진짜 자연스럽게 그려져가지고 미인점 그리기 좋아하거나 메이크업에 포인트 주고 싶은 친구들은 요 펜 써봐도 되게 좋겠더라고. 다음으로 주근깨 스티커, 요거는 $7.59를 주고 샀고, 한 장에 두 개씩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 다양한 디자인의 주근깨가 있어서 약간 파티 메이크업, 뭐 요즘에 뭐 체육대회 메이크업 막 그런 거에도 붙이기 쉽게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반을 잘라서 붙이려고 해봤는데 이게 너무 커. 이게 외국 언니들은 나보다 얼굴이 더 작을 텐데 종이가 너무 커서 일단 눈을 엄청 찌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따라서 내가 가위로 잘라서도 붙여봤거든? 그래도 눈을 너무 찔러.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그냥 스티커가 아니고 판박이 스티커라는 거야. 어릴 때 많이 해보지 않았니? 이 약간 물에 적셔서 해야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하고 이 스티커를 딱 붙여줘봐. 메이크업이 다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근깨는 남아있지만 메이크업이 날아가는 그런 슬픈 결과물이 나왔어. 그러면은 맨 얼굴에 한번 붙여볼까 해가지고 요 작은 아이로 딱 붙였는데, 이게 웬 고주망태람? 나는 술을 한 모금도 하지 못하는데 자연스러운 고주망태 메이크업. 웬 주정뱅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가만 안 둬 아마존. 그래서 요 안에 디자인이 이렇게 블러셔가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유의하세요. 일단 이 스티커는 하나하나 점이 모두 개별이고, 요거는 통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 붙였을 때 그냥 주근깨 같은 게 아니고 너무 징그러운? 약간 이렇게 분화구 같은 느낌으로 완성되고, 이거는 지울 때 매우 힘들다는 점. 아무튼 주근깨 스티커는 대실패였어! 휴. 다음 아이템은 요거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쇼폼 컨텐츠에서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보여주는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스틱, 그리고 하이라이팅이 가능한 약간 컨실러 펜슬?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제품이었고, 요거는 딱 썼을 때 지속력이 정말 엉망이더라고. 그렸을 때 진짜 부드럽게 잘 그려지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 메이크업 오늘 괜찮다, 시작이 나쁘지 않다 하고 아이라인을 요 갈색으로 딱 그리고 눈을 깜빡했더니 사! 그래서 컬러는 예뻤지만 실질적으로 지속력이 너무 약하고 번짐이 심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땅점이다! 다음 또 신박템! 내가 최근에 RGB 립 제품들, 립앤치크 제품들을 몇 개 리뷰를 했었는데, 이제는 베이스도 RGB다. 미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야. 파운데이션 믹서고 컬러가 네 가지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의 내 파운데이션에 조금씩 조색을 해서 나한테 완벽히 맞는 컬러를 만들 수 있는, 외국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잖아. 그래서 이런 제품이 출시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이런 컬러감 국내에서는 대단히 흥하지 못하긴 하겠지만 쇼폼에서 보기엔 얼마나 재밌게요? 나도 딱 써봤는데
컬러 만드는 재미가 상당히 있다. 이게 약간 되게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랑 섞었을 때 진짜 소량만으로도 컬러를 샥샥샥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요 갈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약간 피치 코렉터를 만든다거나 두 개를 섞어서 그린 코렉터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베이스 밑에 섞어 쓰기에도 괜찮았었어. 그래서 제품력 자체는 괜찮지만 사실 파운데이션이랑 얘를 그렇게 섞을 일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가 오늘 아이템들 전부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거든. 토니모리의 젤리야. 토니모리? That's right!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토니모리, 페이비티 토니모리를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지 뭐야. 한국인이 미국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한 한국 제품. 이렇게 귀여운 푸딩 디자인의 립 젤리, 립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핫 코코아 옵션을 구매를 했거든. 이게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하게 있고, 내 기억을 잘 모르겠어. 국내에 이런 립 제품이 나온 적이 있었나? 내 기억엔 없거든. 내가 써본 적은 없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 10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종종 미국 제품들 립 직구를 하다 보면 코코아 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딱 그런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딱 초코 향이어서 너무 달달하고 냄새가 일단 합격. 컬러도 약간 차분한 갈색빛이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 있는 딱 인스타에서 본 외국 언니 메이크업 스타일이더라고. 요거를 딱 펴을 때 약간 말캉하면서 단단한 푸딩 제형이다 보니까 스패출러보다는 손으로 녹이는 게 괜찮았고 의외로 꽤 촉촉했다. 뭔가 괜히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립 젤리였고 다음은 라네즈.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거는 라네즈의 립 글로이 밤이고 튜브형 립밤이 외국에서는 엄청 인기더라고. 국내에는 없는 립 글로이 밤을 또 직구를 했지 뭐야. 이건 국내에도 참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향과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또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튜브형 립밤을 이렇게 꾸미는 게 엄청 인기더라고. 내가 그 최근에 화장품 꾸미기 영상 때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리뉴얼을 했거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지금 내가 사용한 게 롬앤 그 베어 바닐라의 라네즈 바닐라 두 개 조합을 해서 이런 느낌을 냈거든? 다음! 패스트푸드 립밤! 어머 너무 귀엽지?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과 떡볶이 립밤이려나? 너무너무 귀여운 미니 사이즈의 립밤이고 디자인이 꽤나 고퀄인. 그래서 안에를 딱 열었을 때 어? 햄버거 안에 펄밤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향은 또 바닐라? 이게 무슨 햄버거 조합이람? 이러고 감튀를 딱 열었는데 감튀는 엥? 달달한 냄새가 나는 핑크 감튀? 그래서 조합은 애매하긴 했지만 디자인이 너무 귀여웠고 사실 외관을 보고 이거 너무 그냥 뭐 장난감 같은 느낌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촉촉해. 금방 날아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 괜찮네? 다음 또 귀여운 립밤. 피셔맨의 씨솔트 앤 캐러멜 립밤인데 솔직히 보고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이거 약간 사기당한 기분도 들 정도로 너무나 작은. 이거 미니어처 샘플 아닌지. 아무튼 그래서 딱 열었는데 냄새가 이거는 무조건 효과가 있어야 돼. 굉장히 고통스러운 약간 썩은 쑥 냄새 같은 게 나. 이건 반드시 뭔가 허브, 약초 이런 걸로서 기능성 립밤이지 않으면 혼나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 아! 그 느낌이네. 호랑이 연고. 호랑이 연고 같은 냄새와 발림성과 사용감의 립밤이었어. 그래서 딱 발랐는데 생각보다 이 전체 사이즈는 작지만 이 립밤 부분이 도톰하다 보니까 내가 라브르켓 립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라브르켓처럼 크게 쑥쑥 바르기 좋고 굉장히 촉촉하더라고. 밑에서 눌러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오히려 역으로 넣을 때 좀 불편해서 약간 아날로그의 매력이 있는 그런 특이한 립밤이었어. 그리고 다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었어. 일단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롤러 타입 세럼이었고 요 롤러 부분이 굉장히 시원해서 피부에 딱 닿는 순간 너무 개운해. 뭔가 상쾌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거를 사실 산 지 조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까먹고 있었어. 이게 무슨 세럼이더라? 뭔지 모르고 일단 냄새를 맡았어. 어! 침 냄새. 그 아하와 바하가 결합된 약간 폴라 초이스 냄새라고 하면 알려나? 오케이. 오, 내가 이런 걸 샀었구나 하고 얼굴에 막 발랐거든? 이게 잉그로운 헤어 세럼을 내가 샀더라고. 잉그로운 헤어 세럼이 뭐냐? 왁싱을 하고 나서 털들이 이렇게 안으로 자라면 이게 자라서 염증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파고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나도록 요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요럴 때 바르는 세럼이었던 거지. 어디다 바르냐? 털 깎고 겨드랑이, 털 깎고 뭐요? 비키니 라인, 허벅지, 팔 이런 데다 바르는 나도 모르게 얼굴에 발랐지 뭐야. 다들 쇼핑을 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뜯고 설명서를 잘 읽도록 하자. 아무튼 그래서 요 잉그론 헤어스랑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왁싱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왁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기 있는 템들이 있더라고. 요거 발랐을 때 정말 시원하고 개운하고 쿨링감 있고 그 쿨링감의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세럼이었어. 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틱톡 뷰티 직구 리뷰가 모두 끝이 났다. 그래서 내가 맨날 방구석에서 직구만 하다가 조만간 미국에 가게 됐거든? 그래서 세포라도 털고 오고 잔뜩 이제 뷰티 제품도 구경을 하러 가는데 내가 사봤으면 좋겠는 아니면 사야 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부탁해.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